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테 피로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누군가요? 토마스 제퍼슨. 이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적게 지배하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주의, 즉 민주주의 본질을 가미해서 솔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네. 누구 말이 맞나요? 토마스 제퍼슨. 가장 적게 지배하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솔로. 전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예. 네. 둘 다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나무지게, 물지게, 예, 똥지게, 예, 꼴지게, 예, 나무친, 나무즙, 나무즙, 나무집, 네, 토담집, 아, 흙집, 아, 벽돌집, 나무집게, 예. 플라스틱 집게, 예. 나무 쪽, 종이 쪽, 쇠 쪽, 고무 쪽, 대쪽, 예. 나무 책상, 나무 칼, 예, 쇠 칼, 나무 타기, 예, 나무 토막, 나무 토막, 쇠 토막, 초 토막, 이렇게.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나무 띄고 치게, 물지게는 붙어요. 똥지게 붙어요. 꼴지게 붙어요. 나무 지게만 띄네요. 나무지게. 나무진, 나무즙, 나무집, 토담집, 흙집, 벽돌집, 나무 띄고 집게, 플라스틱 띄고 집게, 나무 쪽, 종이 쪽, 쇠 쪽, 고무 쪽, 대 쪽, 나무 띄고 책상, 나무 칼, 쇠 칼, 나무 타기, 나무 띄고 토막, 쇠 띄고 토막, 초 띄고 토막.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뭐야? 어?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응?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상하게 쳤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상이 됐어요. 왜 그러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왜 갑자기 뭐 이상해졌어요? 뭐지? 엉망이 돼버렸네. 뭐야? 자,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뭘 잘못했는가 봐요. 야, 메모판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예. 메모판이 막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러죠? 지금 메모판이, 예, 다 올라가 버렸어요. 자, 메모판이 올라가 버렸어요. 자, 메모판이 올라가 버렸어요. 자. 자,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메모판이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네요. 네. 자, 한꺼번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첫사랑님의 자연 속에서, 네, 시조네요. 네, 시조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메모지가 쭉 올라가 버렸어요. 네, 왜 그러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예. 네. 자, 여울물 소리에도 미소를 걸어놓고, 아련한 속삭임은 허공에 휘날린다. 여울물 소리, 소리에도 미소를 걸어놓고, 아련한 속삭임은 허공에 휘날린다. 물드는 사슷길 따라 떠다니는 그리움. 자연 속에서 저 너머 허리 굽힌 아쉬움은 출렁출렁, 윤술은 날에 펼쳐 찬란히 내려앉아. 윤술이 내려앉는다고? 윤술이 내려앉지는 않잖아요. 온마음 달리는 소리, 형형색색 물든다. 설렘은 취한 듯이 지순한 가슴대요.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자유로 수줍게 바라보면서
사랑인 양 해맑다. 예. 자, 자연 속에서인데요.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 사랑. 자연 속에서 자연 사랑? 자연 사랑? 자연 사랑? 자연 사랑으로 할까요? 자연 사랑? 예? 열물 소리에도, 열물 소리에도, 열물 소리에다, 열물 소리에다 미소를 걸어놔. 열물 소리에다 미소를 걸어놓고, 아련한 속삭임은 허공에 휘날린다. 물드는 사새끼를 따라 떠다니는 그리움, 물드는 사새끼를 따라 거니는 사새끼를 따라 거니는도 되죠. 거니는 사새끼를 따라 떠다니는 그리움, 저 너머 허리 굽힌 아쉬움은, 저 너머 허리 굽힌, 그리움, 떠다니는 그리움, 저 너머 허리 굽힌 아쉬움은 아쉬움이라고. 저 너머 허리 굽힌 그리움 자리인데, 거니는 사새끼를 따라 떠다니는 설레임, 그럴까? 설레임, 허리 굽힌 그리움은 출렁출렁, 윤술은 날에 펼쳐 찬란히, 예? 윤술이 날에 펼쳐서 내려앉는 게 아니라, 날에 펼쳐서 찬란히 흘러가고, 찬란히, 윤술은 날에 펼쳐 찬란히, 예? 찬란히, 날에 펼쳐 찬란히, 흘러가고, 윤술은 날에 펼쳐 찬란히 흘러가고, 윤술이 흘러가고가 되죠. 흘러가고, 온마음 달리는 소리, 온마음 달리는 소리, 온마음, 흘러가고, 온마음, 달리는 소리, 횡액색색 물든다. 설렘은 취한 듯이, 설렘, 아, 여기가 설렘 나오네. 설렘은, 저기가 설렘 있는데, 거니는 사새끼를 따라 떠다니는 보고품으로 가구만, 보고품. 설렘은 취한 듯이 지순한 가슴 되어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자유로움.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자유로움. 자유로움이라고?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설렘은 취한 듯 지순한 가슴 되어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사랑고백 그럴까? 고백의 향.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고백의 향, 고백의 향, 고백 향기, 예? 고백 향기. 논이는 고백, 고백 향기. 고백 향기 수줍게 바라보면서 사랑인 양 해맑다. 어때요? 자, 자연사랑, 첫사랑, 여울물 소리에다 미소를 걸어놓고 아련한 속삭임은 허공에 휘날린다. 거니는 사새끼를 따라 떠다니는 보고품, 저 너머 허리 굽힌 그리움은 출렁출렁, 윤술은 날에 펼쳐 찬란히 흘러가고, 온마음 달리는 소리 형형색색 물든다. 설렘은 취한 듯이 지순한 가슴 되어 눈뜨면 어느샌가 논이는 고백 향기. 수줍게 바라보면서
사랑인 해방이다.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해장국이요. 해장국. 동시에요. 예. 해장국이요. 아빠는 엄마 보고, 콩나물 해장국 있어요? 물어본다. 콩나물 해장국 있어요? 물어본다고? 물어본다. 엄마는 또, 엄마는, 또술 마셨어요? 묻는다. 아빠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 된다.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 된다. 왜 그럴까? 엄마, 아빠, 그리고 해장국은 무슨 관계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가야지, 여기까지만. 왜 그럴까? 가더라도. 예. 이렇게. 해장국. 아빠는 엄마 보고, 콩나물 해장국. 있어요. 콩나물 해장국. 있어요? 물어본다. 엄마는 또 술 마셨어요? 묻는다. 아빠는 갑자기 병얼이 된다. 왜 그럴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해야죠. 또 있네요. 동시. 또 있어요. 낚시요? 낚시요? 낚시. 낚시. 아빠는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다고. 낚시에 꿈틀거리는 지렁이 끼워 물속에 던져놓고 기다린다. 하루 종일 물만 바라보고 앉아 뛰고 있다. 시장에 가면 붕어를 살 수 있는데, 시장에 가면 붕어를 살 수 있는데, 붕어 가면 살 수 있는데, 낚시. 아빠는 저수지에서, 저수지에, 아빠는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다. 아빠는 저수지만,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다. 낚시에 꿈틀거리는 지렁이 끼워 물속에 던져놓고서 하루 종일 물결만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앉아 있다. 시장에 가면 붕어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시장에 가면 붕어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할까? 예, 낚시, 송은, 아빠는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다. 낚시에 꿈틀거리는 지렁이 끼워 물속에 던져놓고서, 하루 종일 물결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 시장에 가면 붕어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게 낫겠네요. 예. 됐죠? 자, 이번에는요, 봄향기요. 봄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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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삭막한 세상인데도 봄은 찾아와 안아준다. 앞들, 앞들의 백년꽃, 백목련, 꽃순 차로 마시니 그 향기 그윽하고 만개한 백의의 천사 그 자태에 숭고하다. 하나만 해, 하나만. 그
아, 그 향기 그윽하다 이렇게. 응? 텃밭에 부 골파로 하나만으라고 하나만. 예, 부추로 하나만 하나만. 텃밭에 부추로 점 부치니 몸도 몸도 파릇파릇. 냉이와 달래 취나물 포 이렇게 여러 개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해 하나만. 취나물 하나만 하나만. 취나물 반찬 먹으니 품양내 역병 물러간다고? 물러간다, 물러뛰고 간다. 품양내. 여기 위에가 향기 그가다 써버렸잖아요. 먹으니 역병 물러간다, 뭐 연다든가. 자, 봄향기. 줄리윤. 코로나로 삭막한 세상인데도 봄은 찾아와 안아준다. 앞들의 백목련 꽃순 차로 마시니 그 향기 그윽하다. 텃밭에 부추로 전 부치니 내 몸도 파릇파릇, 온몸이 파릇파릇. 온몸이 파릇파릇, 온몸이 파릇파릇, 취나물 반찬 먹으니 역병도 물러간다. 역병도 역병까지 물러간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예, 강덕수님의 관심이요. 관심? 교정문. 14번째 교정문. 14번째 교정문. 관심? 먼저 보인다.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보인다. 그 사람의 이름이. 괜히 오지도 않은 폰. 뒤적인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궁금해진다. 혹시 하면서 또 띄고 본다. 아니야 하면서 또 띄고 본다. 문자 띄고 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진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두가 궁금해진다. 어제 재죠, 재. 어제는 뭘 했는지. 예? 아, 잘 잤는지가 자의 시옷이 두 개요. 예? 잘 잤는지, 밥은 또 먹었는지, 예? 아픈 곳은 없는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카톡의 이름이 예, 자꾸 눈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안 보려고 해도, 안 띄고 보려고 해도, 예? 생각하지 않아도, 위로 올려도, 아래로 내려도, 유난히 눈에 띈다. 왜 그럴까? 폰 열어, 제일 먼저. 폰 열어 제일 먼저 그 사람 이름 부터 먼저 본다. 연락이 왔나? 응? 아니 연락이 왔나? 아닐 거야 하면서도 카톡 소리만 나면 제일 먼저 마음과 손이 예? 카톡 소리만 나면 제일 먼저 마음과 손이 마음이 예, 제일 먼저 손이 움직인다. 응? 카톡 소리만 나면 마음과 손이 그냥 제일 먼저 손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자, 읽어볼까요?
관심, 배려짱. 먼저 보인다.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괜히 오지도 않는 폰 뒤적인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궁금해진다. 혹시 하면서 또 본다. 아니야 하면서 또 본다. 오문자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진다. 왜 그럴까? 모두가 궁금해진다. 모두가? 그냥 궁금해진다. 뭐 어제는 뭘 했는지, 잘 잤는지, 에? 밥은 또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카톡에 이름이 자꾸 눈에 가까워진다. 안 보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아도, 위로 올려도, 아래로 내려도 유난히 눈에 띈다. 왜 그럴까? 폰 열어 제일 먼저 그 사람 이름부터 제일 먼저 그 사람 이름부터 본다. 연락이 왔나 아닐까 하면서도 카톡 소리만 나면 제일 먼저 손이 움직인다.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아리랑님의 바다인데요. 바다요. 자, 교정. 바다? 시인데? 자,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제목을 해놓고 바다 앞에 서면 되잖아요. 그 앞에 서면 해야지. 그 앞에만 서면, 광활함에, 그 앞에만 서면, 광활함에 기가 눌려져, 눌려. 아무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 생각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바다 같은 가슴에, 방점 찍어들 때조차도, 사람들이 바다 같은 가슴에 방점 찍어댈 때조차도 그 어떤 감흥도 받지 못한다. 나 하나 포옥 안길만큼의 가슴이면 조카리라 여겼다. 그런데 그의 오지랖은 너무나 넓어 자신의 삶을 깎아내는 모임에도 서슴없이 참석하곤 한다. 바다에 트럭을 삼킨 건 결코 바다의 잘못이 아니었다. 바다는 단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다. 그날 터마는 조개를 캐겠다고 혈안이 되어 곳곳을 파헤칠 때조차 바이틀 때조차도 바다는 조용히 타일렀다. 이제 금방 돌아가라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충분하다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몇 번이나 파도를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다고 쳐주고 욕심은 귀를 막았고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안 되겠다 싶을 때, 싶을 때 시동생 끌어들여 트럭 몰고 오게 했다. 그날 바다는 매일같이 바위를 쳐 이렇게 세운 힘으로 남편의 트럭을 씹어대며 트럭을 씹어 삼키며 소리쳤다. 이제 제발 흉내내는 일은 그만두라고. 바다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일인 줄 알기나 하냐고. 예.
네,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그 앞에만 서면 바다, 그 앞에 아리랑, 그 앞에만 서면 광활함의 기가 눌려 아무 생각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바다 같은 가슴에 방점 찍어댈 때조차도 그 어떠한 감흥도 받지 못했다. 나 하나 폭 안길 만큼의 가슴이면 종아리라 이겼다. 그런데 그 오지랖은 너무나 넓어 자신의 삶을 깎아내는 모임에도 서슴없이 참석하곤 했다. 바다가 트럭을 삼킨 건 결코 바다의 잘못이 아니었다. 바다는 단지 자신의 물을 충실히 수용했을 뿐이었다. 그날 더 많은 조개를 캐겠다고 혈안이 되어 곳곳에 파헤칠 때조차도 바다는 조용히 탈렀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몇 번이나 파도를 보내 자신의 말을 전했지만 욕심은 귀를 막았고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시동생 끌어들여 트럭 몰고 오게 했다. 그날 바다는 매일같이 바위를 쳐 일으켜 세운 힘으로 남편의 트럭을 삼키며 소리쳤다. 이제 제발 흉내내는 일은 그만두라고. 바다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일인 줄 알기나 하냐고. 네. 자, 신기한 시를 썼네요. 네. 자, 신기한 시를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제 부산 문화골판이요. 부산 문화골판. 네. 태양빛 목마른 돼지. 태양빛을 목마른 돼지에 태우자. 목마른 돼지에 태우자. 돼지에 태우자. 사이렌 소리로 달려오는 소낙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4, 26인데 부산 문화골판이 25자 아닌가? 아, 그럼 여기를 하면 돼. 태양빛 목마른 돼지에 태우자 사이렌 소리로 달려오는 소낙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5자 맞죠? 빨랫줄에 널어놓아 젖은 마음, 빨랫줄에 널어놓아 젖은 마음, 햇볕 아래 햇볕 아래 말리니 상쾌하다 이렇게 빨랫줄에 널어놓아 젖은 마음. 햇볕 아래 말리니 상쾌하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 23자? 네, 됐죠? 자, 비창공모전이요. 비창공모전. 뭐야? 비창공모전? 비창공모전이면 30자까지인가? 30자까지야? 30자까지? 뜨거운 태양열기가 어머니 사랑처럼 쏟아져 온몸에 송글송글 온몸에 맺힌다. 송글송글 온몸에 송글송글 맺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28자, 30자까지니까 됐죠? 뜨거운 열기가 어머니 사랑처럼 쏟아져. 온몸에 송골송골 맺힌다. 뜨거운 태양이? 태양. 그냥 열기가 오면 되잖아. 뜨거운 열기가 어머니 사랑처럼 쏟아져. 쏟아져 내려, 쏟아져 내려, 온몸에 송골송골 맺힌다. 온몸에 맺힌다, 송골송골.
송글송글 온몸에 맺힌다. 송글송글 온몸에 맺힌다. 이래 되고, 송글송글 온몸에 맺힌다.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어머니의 사랑이, 뜨겁게 달궈진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예? 태양처럼 열기로 퍼진다고? 뜨겁게 달궈진 어머니의 사랑이 열기로 퍼져 나간다. 뭐, 그런 정도. 뭐, 태양을 이렇게 많이 써? 눈부신 태양이, 진하게 내리앉는 자리. 진하게 내리앉는 자리. 진하게 내리앉는 자리에 사랑도 뜨겁다? 눈부신 태양이, 진하게 내리앉는, 태양이 내리앉는다고? 눈부신 햇살이 진하게 내려앉은 자리에 사랑도 그만큼, 그만큼 사랑도 뜨겁다. 이렇게 강렬한 햇발 가슴에 품으니 붉어지는 사랑이 샘솟는다. 강렬한 햇발 가슴에 품으니, 붉어지는 사랑? 붉어지는 사랑이라고? 강렬한 햇발 가슴에 품으니, 따스한 사랑, 붉어지는 사랑, 따스한 사랑 샘솟는다. 붉은 태양이 머문 곳에, 뭐, 이게 태양을 좋아해. 붉은 태양이 머문 곳에, 사랑이 강렬히 피어오른다. 붉은 열정이 머무는 곳에, 불정 열정이 머무는 곳에, 사랑이 강렬히 피어오른다. 사랑이 강렬히 피어오른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누굴까요? 자, 정인성이요? 25자 맞죠? 예. 부산 문화골판 25자. 아리랑님 부산 문화골판 시심 멋져요. 자야님 시심 멋져요. 수상하세요. 줄리엣님 시심 좋아요. 줄리엣님 비창 시 예뻐요. 자야님 비창 시심 예뻐요. 수상하세요. 아리랑님 여름은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이네요. 비창 시심 멋져요. 예. 자, 이번엔 아이비님의 정인성.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자, 교정문입니다. 정인성. 추스르지 못해 비껴간 시간들. 어스름에 더욱 선명해진 회한. 그 피 맺힌 절규 위에 핀 불꽃, 예? 불꽃. 견고했던 열망, 황금빛 열망, 대학 장학금은 견고했던 열망, 열망, 으, 아, 견고했던 열망, 으, 어, 열망의 대학 장학금은 6.25 때 납북된 아버지의 빈자리 다시 채워 띄워 준 어머니의 기쁨. 이렇게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 부름받아 군복무하던 시절 고구로 가는 보고서를 대필했던 월남 참전용사. 돋보이는 감각적 매력은 아날로그적인 느낌마저 더 칠해져
더 칠해져 세인의 주목, 응? 주목, 주목받, 주목받는, 주목받았던 연필 글씨, 수엽 중앙에 청순 씻고 달리던 시절, 눈빛 딱한 번으로 청실홍실 굳게 맺으느냐, 청실홍실, 굳게, 청실홍실 굳게 맺으느냐, 청춘, 청춘, 중앙에 청춘 시절, 중앙에 청춘 시절, 눈빛 딱한 번으로 청실홍실 굳게 맺으느냐, 인연밭에 온유의 씨 뿌려져, 뿌려져, 회초리 없는 사랑으로 유독, 유독, 유독 더, 유독 더커 보이게, 커 보이도록, 커 보이도록, 세자 양육, 세 자녀 양육하여, 영롱함 연글게 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터득한 인생, 인생, 터득한 삶, 터득한 인생, 노력으로 터득한 삶, 터득한 삶, 보석과도 같은 젊음, 간직한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처럼 뜨겁게 질긴, 그때 그 순간처럼 뜨겁게 즐기는 뜨겁게 즐기는 듯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터득한 삶, 보석과도 같은 젊음, 간직한 그때 그 순간처럼 뜨겁게 즐기는 듯 뜨겁게 즐겨, 뜨겁게 즐겼고 가의 손 작품은 가의 상서로운 봉황에. 상서로운 봉황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섬세하고 오매 날아갈 듯 생명이 느껴졌고 느껴졌다. 가의 손작품 가의가 뭐예요? 가의 손작품은? 그냥 손작품들은 상서로운 봉황의 모습으로 섬세하고 오묘해 날아갈 듯, 오묘해, 날아갈 듯 생명력이 느껴졌다. 이렇게. 번영의 의미 새긴 폐백 음식들은 정교한 솜씨에 화려함과 정성이 보태져 눈이 즐겁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얽매이지 않은 감성들, 너울너울, 바람결에 따사로이 나부끼게 해, 형제 위에 돈독히 쌓아가고, 쌓아갔다. 윤슬의 박수 소리로 보온처에서 토닥여 뛰고 주는 여유로움까지 만끽하며 단란한 여정 따라 더불어가는 거닐었다. 이렇게. 더불어가는 초심의 길 거닐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94번째요. 94번째 교정, 4번째 교정. 다단계 쉽사리요? 다단계 쉽사리? 그냥 쉽사리 오면 안 될까? 쉽사리. 삼동서 쉽사리, 삼동서 쉽사리, 삼동서
시집살이가 나를 올렸다.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이 못난 셋째는 말없이 울어야 했다. 서러워 울고 슬퍼서 울고 슬퍼서 울고 슬퍼서 울던 울던 15년의 어둠터널 길어도 너무 긴 세월 불같은 성질 불같은 성질 아무것도 아닌 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화 별것도 아닌 화 화 왜 그렇게 죽이는지 몰래 숨어 조용히 울어야 했다. 조용히 울었다. 몰래 숨어 조용히 울었다. 형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숨에 벅찬 나에게 자네는 나한테 대면 용상에 앉아 있다. 했다. 이게 무슨 노예란 말인가? 죄라면 이 집에 끌려온 죄밖에 없는데. 죄라면 이 집에 끌려온 죄밖에 없는데, 창살 없는 시집살이 너무 무서워 못 견디게 괴로워도 지쳐 힘없었다. 지쳐 힘없었다. 다단계 십자리, 다단계, 층층이 십자리. 너무 괴로워. 시어머니 십자리 도가다지만, 옷 시숙, 옷 시숙, 시집살이 너무 더욱더 무서워 잠 안 재워 일에 지쳐 잠 안 재운 일에 지친 일에 지친 시골 일뿐 속았어 우리 인생 속았어 특무대가 씨앗이 부대 그 좋은 아그 부대 대장이 왜 잘렸는지 여기는 하지 말지. 속았네, 속았어. 우리 인생 속았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야님의 호떡이요. 동시에요. 자야님의 동시. 호떡. 보름달처럼. 둥근 추억. 쌩쌩 찬바람 휘감고 숨어있다 찬바람 둥근 추억 쌩쌩 찬바람 휘감는다
눈발라니는 시골집 살인문이죠. 살인문. 살인문. 살인. 눈발라니는 시골집 살인문이 사르르. 달콤한 입술 열리던 무지 갯빛이야. 무지 갯빛. 감동이 출렁출렁. 출렁출렁. 무지갯도 감동이 출렁출렁. 달달한 첫사랑 그 꿈향이, 예? 그 꿈향기, 꿈향기가, 어? 꿈향기가, 풀풀, 풀풀풀, 응? 나라, 풀풀풀. 그 첫사랑, 달달한 첫사랑 그, 향기가, 그 향기가 폴폴폴, 응? 나래 치며 날아든다. 이런 식으로 읽어볼까요? 호떡이요. 호떡을 이렇게 썼어요. 보름달처럼 둥근 추억, 생생 찬바람 휘감는다. 하얀 눈발 날리는 시골집 살인문이 사르르. 달콤한 입술 열리던 무지갯빛 감동이 출렁출렁. 달달한 첫사랑 그 향기가, 그 향기처럼, 그 향기가, 그 향기, 달달한 첫사랑 그 향기처럼 폴폴폴 날아치며 날아든다. 이러면 되겠죠. 호떡을 또 이렇게 시로 쓰네요. 뭐야, 붕어빵도 있어요? 붕어빵도 있어? 붕어빵도 있어? 자, 붕어빵. 붕어빵이요? 네, 언제부턴가 내 이름은 붕어빵. 어른들은 나만 보면 붕어빵이라 놀려댄다. 보는 눈길마다 할까? 보는 눈길마다 지그 아버지 콕 찍어 닮았네. 예? 지그 아버지 콕 찍어 닮았네. 닮았다 한다. 보는 눈길마다 닮았다 한다. 유년의 휘파람 속 꽃구름이 사르르 손 내민다. 환하게 미소 짓는 오라버지, 거울 앞에서, 붕어빵이, 붕어빵, 물고, 붕어빵이, 거울 앞에서, 붕어빵, 입에 물고, 방긋 웃는다. 이렇게 해야 되니. 예, 붕어빵을 실제로 등장시켜버려. 그러자. 예, 붕어빵. 자야, 언제부턴가 내 이름은 붕어빵. 어른들은 나만 보면 붕어빵이라 놀려댄다. 보는 눈길마다 지가부지 꼭 찍어 닮았다 한다. 유년의 휘파람 속에 꽃구름이 사르르 손 내민다. 환하게 미소 짓는 오라버지. 거울 앞에서 붕어빵이, 붕어빵 입에 물고 방긋 웃는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예? 뭐야? 별들이 모여? 문학 토크 방송이라고? 별들이 모여? 문학 토크 방송으로 할까요? 문학 토크 방송? 사막을 외롭게 걸어가는 낙타, 사랑 담긴 오아시스 찾아오듯이, 보랏빛 가슴으로 뛰어들 듯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연두빛 들판에 붉은 꽃 심으며 해맑은 별빛, 들판에 붉은 꽃 여놈이 들판에 붉은 꽃, 해맑은 별빛 한바구음 짓는다. 해맑은 별빛으로, 해맑은 별빛으로
해맑은 별빛 머금고, 머금어, 연두빛 들판의 붉은 꽃, 해맑은 별빛, 해맑은, 그냥 해맑은 함박웃음 짓는다, 예. 영혼의 향기, 영혼의 향기, 향기가, 영혼의 향기가 시를 빚어 세상의 꽃물결 이룬다. 긴 여정으로 모여 가슴 뛰고 안에 사이좋은 시향, 여정, 긴 여정으로 모인, 긴 여정으로 모인 가슴 안에 사이좋은 시향 되어 달려온다. 고즈넉한 밤중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밤중에 울리는, 밤중에, 고즈넉한 밤중에 울리는 메아리, 예?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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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만나는 그곳, 한없이, 예, 한없이, 예, 한없이 달려간다, 한없이 달려간다, 왕관을 두르고, 왕관을 두른 채, 왕관을 두른 채, 그대 곁에 맞닿을 때 띠고까지 이렇게 초롱한 별들이 독백, 독백, 독백하며, 초롱한 별들이 독백하며, 샘물처럼 쏟아지는 마음, 마음, 샘을 쏟아지는 마음, 마음, 쏟아지는 마음의 날개, 쏟아지는 마음은, 날개를 단다. 어울려 손짓하는, 어우러져 손짓하는, 어우러져 손짓하는 그곳으로 여백의 공간 흔드는, 여백의 공간, 여백의 공간, 흔드는, 여백의 공간 채우는, 여백의 공간, 채우는 그곳으로 바람의 풍경화, 바람의 풍경화, 날고, 그곳으로 바람의 풍경화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됐죠? 네. 자, 문학 토크 방송, 꿈백. 사막을 외롭게 걸어가는 낙타. 사랑 담긴 오아시스 찾아오듯이. 찾아오듯. 보랏빛 가슴으로 뛰어들듯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연두빛 들판의 붉은 꽃, 해맑은 함박웃음 짓는다. 영혼의 향기가 시를 빚어 세상의 꽃물결 이룬다. 긴 여정으로 모인 가슴 안에 사이좋은 시향 되어 달려온다. 고즈넉한 밤중에 울리는 메아리, 해가 지고 밤 되어 만나는 그곳, 한없이 달려간다. 왕관을 두른 채 그대 곁에 맞닿을 때까지 초롱한 별들이 독백하며 샘물처럼 쏟아지는 마음은 날개를 탄다. 쏟아지는 마음, 쏟아지는 마음, 날개를 탄다. 어우러져 손짓하는 그곳으로, 여백의 공간 채우는 그곳으로, 바람의 풍경화 날아가고 있다. 됐죠? 예. 자, 됐고요. 자. 네. 줄리우님 붕어빵 재밌어요. 아리랑님 붕어빵 마지막 년 재밌네요. 시신 멋져요. 아리랑님 나영나님 반갑습니다. 자야님 아리랑님 그러게요. 마지막 년이 살렸네요. 네, 송원이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멋진 시심 좋아요. 줄리님 시심 시어 표현 멋져요. 자야님 문학 토크 시심 아름답고 멋져요. 네.
자, 또 있나요? 이게 뭐야? 동시에요? 먹는 책이요? 먹는 책? 먹는 책이 뭐예요? 먹는 책도 있어요? 자, 교정본입니다. 내 동생은 아무거나 입에 넣어요. 가끔은 내 책도 뜯어 먹어요. 뜯어 먹는 게 그냥 내 책도 먹어요 해. 내 책도 먹어요. 가끔은 내 책도 먹어요. 파랗게 질린 우리 엄마 호들갑에 내 동생은 으앙 웃음을 울음 터뜨려요. 야,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봐요. 우리 동생에게 화낼 수도 없잖아요. 가끔은 책이 과자 된 나도 에? 나도 나도 가끔은 책이 과자된 책을 상상해요. 상상해요. 바삭바삭 맛있는 과자책 하나씩 한 장씩 예? 한 장씩 한 장씩 뜯어 한 장씩 뜯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똑똑해지는 상상 예.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아기인 내 동생이 책을 너무 많이 먹고 나보다 더 똑똑해지면 어쩌죠? 어쩌죠? 이런 식으로.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먹는 책. 아리랑. 내 동생은 아무거나 입에 넣어요. 가끔은 내 책도 먹어요. 파랗게 질린 우리 엄마 호들갑에 내 동생은 왕 울음 터뜨려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봐요. 우리 동생에게 화낼 순 없잖아요. 나도 가끔은 과자 된 책을 상상해요. 바삭바삭 맛있는 과자책. 한 장씩 뜯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똑똑해지는 상상. 아,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아기인 내 동생이 책을 너무 많이 먹고 나보다 더 똑똑해지면 어쩌죠? 이렇게. 뭐야, 또 있어요? 동시에요? 네? 거인이요? 거인이요? 거인? 아, 내 속엔 거인 하나 살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꾸 더 달라고 졸라요. 여전히 배부르지, 아는가 봐요. 아는가 봐요. 배부르지 않은가 봐요. 친구는 간식 먹을 때면 자꾸 화를 내요. 화내요. 자꾸 화내요. 자기는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은 짜증이 나래요. 내 뱃속에 사는 거인이 줄여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늘리고 있으니 말이죠. 예? 늘리고 있으니 말이죠. 예? 자꾸만 늘리고 있으니 말이죠. 예. 그러면 되겠죠? 자, 거인 아리랑 내 속엔 거인 하나 살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꾸 더 달라고 졸라요. 여전히 배부르지 않은가 봐요. 친구는 간식을 먹을 때면 자꾸 화내요. 자기는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은 짜증이 나래요. 내 뱃속에 사는 거인이 배를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더 늘리니 늘리고 있으니 말이죠. 예. 됐죠? 자, 그러면 다한것 같은데요. 자, 봐요. 자, 아리랑님의 바다 했고요. 그리고 먹는 책 했고요. 그리고 거인 했고요. 첫사랑님의 자연사랑 했고요. 송호님의 해장국, 낚시 했고요. 줄리님의 봄향기 했고요. 별의짱님의 관심 했고요. 네, 비나리님의 부산 문화골판, 또 바다에 뜨는 님의 바다에 뜨는 별님의 비창 공모전, 아이비님의 정인성, 그리고 자몽녀님의 시집살이, 자야님의 호떡, 그리고 붕어빵, 그리고 꿈백님의 문학 토크 방송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자.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자야님 거인 동심 공감해요. 짝짝짝. 꿈백님 거인 동시 대단해요. 아리랑님 문어님들 감사합니다. 네. 꿈백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아리랑님 꿈백님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문어님들 격려 감사해요. 꿈백님 아리랑님 동시 멋져요. 최고예요. 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연이 먹는 책, 동심, 재밌고 멋져요.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한 작품이 있다 2번,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세요. 네. 자, 치리님 다 했다 하고요. 자, 줄리님 다 했다 하고요. 또,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꿈백님 다 했다 하고요. 아리랑님 다 했다 하고요. 네. 다한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뭐요? 자야님 거뭐안 해둔 거 있어요? 자야님 거안한게 있다고? 다 했는데? 자야님 거안한거 없는데? 자야님 거다안한거 있다고? 응?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자야님 거안한거 있다고? 내려주라고? 네, 내일 해줘도 돼요? 네. 자연님께 뭐 하는 게 있지? 네, 찾아볼게요. 다시 보내주세요. 네, 혹시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안한게 있으면 지워졌는지 모르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네, 다시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주세요. 음악 나와주세요. 정조 효 백일장 문학상 수상작 효. 박덕은 젖은 모래를 키운다. 수없이 올래도 따끔거리는 울음주머니로 두려움에 끌려가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던진 눈물이 먼 길을 되짚어가듯 갯벌이 시커멓게 휩쓸리는 동안에도 어쩌자고 빈집은 떠나지 못한 눈빛만 가로눕히는지 살 밖으로 빠져나간 발자국들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가슴은 한쪽으로만 무거워진다. 불구의 목숨이라도 두근두근 따라 나선지 오래 헛것처럼 당신 가는 그곳 오늘도 서성거린다. 그리움 속으로 까마득이 소외된 시간은 묽은 막을 모래 위로 켜켜이 쌓아가고
수평선 안쪽으로 번지는 노을은 깊어지는 채무게로 점차 가라앉는다. 온몸을 울려 흰빛으로 남을 머는 날, 상은 아물어가는 지상의 밤은 그때서야 모든 걸 환히 읽어낼 수 있으리.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나잉나님, 줄리우님, 자야님, 체리님, 송호님, 아리랑님, 첫사랑님, 꿈백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아리랑님, 송호님, 복 많이 받을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배님 멋져요. 아리랑님 멋집니다. 네. 네, 꿈백님 교수님 대단해요. 네. 자야님, 여러분도 대단해요. 자야님, 교수님, 문호님 수고 많으셨어요. 송호님, 문호님들 멋진 밤 되세요. 자야님, 굿밤 되세요. 네.